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1년 5907 1순환 1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제1문. 제1문에 만약에 설문이 분설되어 있으면 뭐 제1문에 1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잘 썼습니다. 들여쓰기를 할 때는 보통은요. 들여쓰기를 할 때는 한 4cm 정도를 띄웁니다. 여기는 2cm. 여기는 보통 1cm라고 얘기하죠. 들여쓰기 할 때 너무 밀지 마시고 한 여기서 이 정도 사이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갑의 승소 가능성이 문제되는 바, 문제되는 앞에는 쟁점이 나와야 돼요. 쟁점이 문제되는 바, 여기서 승소 가능성은 질문이죠. 뭐가 문제된다, 이건 쟁점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문제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문의 동어 반복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승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뭐가 문제된다, 부과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건 별로 필요 없는 표현입니다. 승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승소하려면 당연히 위법해야 되니까 당연한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사법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그 법적 성질이 문제되고, 문제된다는 앞에는 항상 쟁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원칙 등 자기 구속 또는 평등 원칙, 비례원칙 등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세요. 문제되고 뭐뭐를 검토한다, 이런 표현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 뭐뭐뭐가 문제된다. 사업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좋습니다. 목차를 쓸 때는 로마자 2번을 여기다 썼으면 아라비아 숫자 1번 쓰는 건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들여쓰기를 하고 여기다 정렬시키면 보기가 좋은 거죠. 목차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를 써줘야 돼요. 구별 기준 좋습니다. 법 해석 일반론에 따라서, 자, 잘 썼는데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1순환에서는 이렇게 일반론, 그 다음에 포섭,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사안에서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줄였을 때는 일반론을 직접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직접 포섭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석유법 이런 거 쓸 때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제13조 제3항, 뭐 제자를 안 썼는데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제몇조 제몇항 제몇호 이렇게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명할 수 있다는 체제 형식을 고려하고, 뭐 이거는 그냥 쉼표로 찍어도 되겠죠. 장애행정분야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이 공익 가능성이 높은 점, 무슨 무슨 공익인지 구체적 공익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익인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일반론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설문에 나와 있는 공익을 써야 되는데, 이건 이 순환까지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이 썰을 풀 수 있게 됩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를 나중에 좀 봐야 돼요. 뭐 석유사업이면 석유사업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이라든가, 설문에 나와 있는 공익과 관련된 단어를 조금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죠. 제재처분, 구체적 타당성이 필요한 제재처분에는 당의 행위의 성질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로 판단된다. 아주 일순환 답안지치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법심사 방식을 좀 많이 썼는데 일순환으로서는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3순환쯤 가면 배점에 맞는 분량 조절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압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원칙 위반만을 판단하면 좋을 것이다. 일반원칙 위배 여부를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하에서 검토한다. 일반원칙 중 뭐를 검토한다.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자기호소 원칙, 여기서는 파생원칙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의민 요건이 나오고 학설 및 판례가 나왔죠. 학설 및 판례가 나올 때는요, 항상 쟁점 이름이 어딘가에 보여져야 돼요. 따라서 양가로 2번이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설례 필요성을 쓰고 학설 및 판례는 반가로로 써주든지, 아니면 자기호소 원칙 옆에다가 쟁점 이름을 적어줘서 학설 및 판례가 나올 때는 항상 쟁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다가 쟁점 이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쟁점의 문제점을 뺐지만 문제점을 어딘가에 써줘야 돼요. 이때 행정관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 내지는 선례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된다 하면서 연결시켜 주는 게 좋겠죠. 약간은 뜬금없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학설을 쓸 때는 좀 들여쓰게 해서 뭐 반가로로 쓰든지 판례는 사안의 경우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설 및 판례를 쓸 때는 여기는 의의 및 문제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목차도 기억하세요. 의의 및 문제점. 그러면 자기고소 원칙에 의의 및 요건을 쓰고 그 중에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첫 번째 요건이 행정관행이 필요한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서학설 판례로 연결하면 됩니다. 만약에 1번은 의의 및 문제점으로 써줄 것 같으면 의의 및 문제점으로 써줄 것 같으면 쟁점 이름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학설 및 판례가 나왔을 때 쟁점 이름이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실력이 들어가면 실력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검토해서 실익을 적어줍니다. 예기관행 잘 썼네요. 사안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례 선례가 존재하니까 이례 선례 충분설에 의하면 자기고소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짚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풀이 시행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이럴 때는 가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기고소 원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평등 원칙이 나오는데 왜 나왔는지를 써줘야겠죠. 채점자가 잘 얘기했지만 파생 법리인 파생 원칙인 자기고소 원칙 위반이 아닐 때 일반 원칙인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이하해서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 맥락을 연결해주면 좋겠다. 의미 요건을 쓰고 포섭을 썼는데 사실 실전 배점에서는 이렇게 많이 못 씁니다. 지금은 일순한테 이렇게 훈련하는 게 아주 좋아요. 의미 요건 같은 거 쓸 때 곧바로 평등 원칙이란 뭐뭐를 의미하고 그 내용은 또는 요건은 뭐뭐뭐다. 사안의 경우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비례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포섭 아주 잘해줬는데 일순한테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순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비례 원칙이 이제 이만큼 썼는데 이 정도 쓰면은 우리가 한 바닥을 10점으로 볼 때 거의 5점 가까이 쓴 게 되는데 이럴 때는 비례 원칙이란 한 두 줄 정도 써주고 곧바로 포섭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일반 원칙에 관한 배점이 자기고소 원칙의 선례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라든가 비례 원칙에서 합법성 원칙의 충돌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쟁점이 형성됐을 때만 배점이 5점 이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 한 반절 정도 써줘도 돼요. 5점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쟁점은 아니기 때문이죠. 재량권 불행사의 혜택은 나중에 훈련을 2순환, 3순환 때 하겠지만 재량 강경 규정이 있을 때만 쟁점이 됩니다. 사안에서는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처음 위반했다, 사소한 보조이다, 이게 재량 강경 사유예요 보통. 그래서 썼지만 실제 교수가 의도하는 경우에는 참조조문을 이렇게 줄 겁니다. 아주 잘 썼어요. 임은 그렇죠.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바 실내보 원칙에 반하는지 재량권 불행사 혜택 신의성실 비례원칙 아주 키워드 현출을 아주 잘했습니다. 좋아요. 재량의 인지 여부는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볼 때는 사실 쓰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아주 좋습니다. 논리는 좋은데 보통 질문의 취지에서 갑의 주장의 타당성 그러면 갑의 주장이 무슨 위반 주장에 해당된다 이거 위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논리는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 중에서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서 재량 일탈 남용 중 법사 일목불 그 중에 일반 원칙 중 뭐가 문제된다 이게 논리가 맞긴 한데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시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내에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조절을 위해서 분량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딱 맞는 답만 쓰는 게 좋겠다. 논리는 맞지만 다음 승소 가능성과 관련해서 자기고소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비례원칙, 재량권 불행사 뭐 불행사는 여기서는 빼놔도 됩니다만 자기고소 원칙, 재량준칙인지를 먼저 써주는 거 이것도 아주 좋네요.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추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자기고소 원칙을 쓸 때는 파생법리여서 먼저 쓴다는 거 써줘야겠고요.
설문회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논의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질문에서 이미 어느 정도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써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만 써주면 되겠죠. 불형 형식의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인정되지 않으나 재량여교에서의 재량준칙으로서 내부적 구속력 인정된다. 뭐이 정도만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자격우선 원칙의 행정관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적 성질에서 재량준칙을 쓰는 이유는 자기구속 원칙에서 어떤 요건과 관련해서 행정관행 요건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이런 것이 논리와 맥락이 됩니다. 자, 법적 성질이 재량준칙이 문제된다. 사법심사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이 재량준칙이 문제된다. 이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논리는 맞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재량준칙이라면 법규성이 없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재판규범성이 없죠. 이런 재량준칙은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떻게 하다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량준칙에 해당된다.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구속 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매개해서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어서 검토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판례 문구 써주면 무조건 가점을 받아요. 다만 여기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재량준칙이 자기구속 원칙에서 행정관행의 요건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실익을 적어줬으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렇게 쟁점 이름 써주는 거예요. 재량준칙이 존재할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행정관행이 필요 없다. 뭐 설례 불효설이라고 써도 되죠. 그런 학설 간단하게 써주고, 근데 학설 이름 쓸 때는 번호를 붙여주는 게 교수님이 채점할 때 편해요. 그래서 교수를 위해서 번호를 붙여주세요. 판례 재량준칙 공표만으로는 자기구속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대풀이 시행돼서 키워드 대풀이 시행돼서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판례 키워드 행정관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재량준칙 공표된 것만으로는 보가치는 신뢰가 없고, 따라서 이런 신뢰보호 평신자입니다.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행정청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해서 판례는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잘했습니다. 포섭을 좀더 풍부하게 쓰면서 포섭에서 가급적 조문을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노력해 주어라. 그리고 플러스 판례 키워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설문을 포섭하는 거, 설문의 내용을 포섭하는 거, 이게 포섭의 삼박자라고 했죠. 이 부분을 좀더 강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세요. 일반 논보다는 포섭입니다. 포섭. 평등원칙은 너무 많이 쓸 만한 쟁점에 배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의의 정도 써주고 저안 되면 의민 요건 뭐 이렇게 목차도 안 달아도 좋아요. 그럴 때는 곧바로 그냥 반가로 써줘도 좋습니다. 포섭 써주면 좋겠죠. 설문 내용 잘 썼어요. 이렇게 두 칸씩 띄우지는 마세요. 우리가 들여쓰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곤란을 없애기 위해서 들여쓰게 하는 거예요. 문단이 구성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5페이지까지 채우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띄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답안지를 쓰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곤란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그럴 때는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대신 한 칸씩만 띄우세요. 이렇게 한 칸씩.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암기도 많이 돼 있고 답안지 훈련도 많이 돼 있어서 내용을 많이 쓸수 있으면 그럴 때는 공란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마세요. 너무 많이 남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내용 요건 쓸 때는 번호 써주는 게 좋겠고요. 뭐라고 쓴 거죠?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떤 공익, 구체적 공익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재량권 불행사의 혜택은 재량강경 규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포섭을 해줘야 되겠다. 다음. 자, 제1의 1문, 뭐 1회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1문만 쓰면 됩니다. 실권, 신뢰, 신의칙, 비례, 재량권 불행사 혜택. 좋습니다. 큰 목차는 항상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질문 형태대로 쓰세요.
주장의 당부와 관련해서 그러면 갑의 첫 번째 주장의 당부 또는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써주세요. 곧바로 반가로를 쓰는 형태로 썼는데 이건 이제 목차를 생략하면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꿉니다. 좋네요. 이렇게 실내보 원칙이란 의의를 써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걸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요건은 이러이라고 이제 포섭으로 들어가는데 실내보 원칙의 요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곧바로 포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섭으로 들어가려면 요건에 써있는 키워드가 포섭 단계에서 그 키워드가 분명하게 현출이 돼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신의칙. 신의칙도 신의 성질 원칙이란 의 그리고 행기법 행정기본법 써주면 좋겠죠. 자, 근거까지 들어주면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비례원칙. 재량권 불행사일 때. 재량권 불행사일 때는 아직 암기가 안 되어 있지만 관련 판례 키워드, 쟁점 답안지 2판을 보면서 판례는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이것도 요즘은 많이 뜨고 있는 쟁점이니까 이거 쟁점 답안지 나와 있는 판례 문구 한 두 줄 정도 써주고 줄여 쓰세요. 썼다는 표시만 되면 돼요. 핵심 키워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재량 강령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판례는 점수 은행이기 때문에 판례를 써주면 무조건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포섭할 때 설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조문을 써준 건 아주 좋습니다. 감경 규정이 있다고 썼지만 포섭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처음 위반 사유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을 좀 더 부과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량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실내보 원칙은 거의 이 정도 써줬기 때문에 이 정도 붙이면 거의 5점 정도 썼는데 재량권 불행사일 때는 한 두 줄밖에 안 썼죠. 조금 분량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질문에서 쟁점은 뭐다. 이것만 정확히 쓰세요. 그 근거 검토 이런 것보다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이 뭐다. 논점의 정리는 논점 또는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질문에서 쟁점 또는 논해야 될 점이 뭐다. 구체적인 내용을 쓰세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내용은 써봤자 배점에는 도움이 안 돼요. 사업장 지침물의 법적 성질 답이 되는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재량 행위인지 실익이다. 이건 아주 좋네요. 그런데 목차로 봤을 때 지금 갑자기 쓰고 나서 1번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얘가 뭐 정 안 되면 문제점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2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얘는 3번이 될 겁니다. 대신 분량이 너무 많아요. 약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사법심사 방식 뭐 좋아요. 결국은 얘가 쟁점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좀 가볍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순환 치고는 굉장히 잘 썼는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분량 조절에서 아직은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처음 훈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훈련할 때는요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강약 조절할 때 쟁점 답안지를 좀 참조하세요. 쟁점 답안지를 참조하고 그렇지만 주요 쟁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늘려 쓰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적용 요건. 요건을 그대로 포섭하는 방식도 있다. 포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금방 고수가 돼요. 평등 원칙.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량이 좀 많다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뭐 1순환 치고는 상관없습니다. 들여쓰기도 적절하고요. 다만 들여쓰기 정렬이 한 2cm 정도에서 정렬하는 게 좋아요. 2cm 정도에서 정렬하고 정 안 되면 뭐 한 칸씩 뛴다든가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입니다. 너무 이쪽을 많이 남기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2cm 내지는 3cm 정도에 정렬시킨다. 들여쓰기는 여기 정도 괜찮아요. 한 이쪽에서 이 정도. 자, 이익형량. 이익형량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결국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는 무슨 무슨 공익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이러이러한 불리익, 사인의 불리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한대적 비례관계를 유지하느냐 즉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더 크느냐 공익이 침해되는 불리익보다 훨씬 크냐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임은 첫 번째 주의 당부. 너무 길면은 뭐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밑으로 빼면 되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많이 못 썼는데 이럴 때는 목차라도 쓰세요. 목차하고 결론만 쓰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목차하고 결론만 쓴다. 결론 쓰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판례를 쓰는 거예요. 칸을 좀 띄우면서. 지금 일반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전에서 쓰면은 이제 분량 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건데, 일순환에서는 뭐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자기만의 답안지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일순환 쪽으로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선생님이 지적하는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삼순환 이후 합격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가야 될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다시 자기만의 최고 답안, 자체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키워더 잡고 훈련해서 다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일순환 복동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